그렇다면 매일 웃으면 뇌졸중 위험이 감소한다는데 건강을 위해 모인다는 주부들을 만나봤습니다. 아우 대단하죠 소리가. 아니 어머니들 웃음 소리 때문에 제가 지금 귀가 다 아프셨는데. 아니 지금 이렇게 크게 웃는 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너무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. 정말 행복해지려고 건강해지고 웃음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. 와. 자 그래서 저도 웃음 운동을 따라해봤습니다. 자 먼저 웃기 전 얼굴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웃음 운동 시작하는데요. 그냥 소리에 대해서 웃는 것보다 이렇게 동작을 함께 해주면 더 좋대요. 움직이더라고요. 그냥 보면 조금 이상해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누가 더 크게 웃는지도 보고, 와, 우리 친구도 웃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요. 어머님들의 웃음소리에 제가 귀가 눌려서, 저 그냥 원래 바보 웃음이에요.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? 네. 자, 웃음 운동은 한 2시간여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. 예. 하나가 죽었습니다. 네, 웃음 배우고 나서요 가정이 화목해졌어요. 항상 웃고 다니니까 네, 가족들도 좋아하고 주위 사람도 아주 아주 좋아해요. 아시죠? 한바탕 웃고 나면 머리 맑아지고 저 뒤에 계신 두 어머니 항상 웃고 계시죠? 이야기 들으면서도 자 이렇게 신나게 웃으면 정말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? 주부 두 명과 함께 간단한 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먼저 웃기 전 뇌파 상태와 웃고 난 후의 뇌파 상태를 각각 측정해봤는데요.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두 분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처음 검사 시에는 스트레스 뇌파가 높게 나왔는데 웃고 난 후 검사 결과는 스트레스파가 많이 감소하고 차분한 알파파가 많이 나왔습니다.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베타파의 수치가 웃기 전보다 웃고 난 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많이 웃게 되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춰지고 결과적으로 면역계가 촉진이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뇌졸중도 예방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.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웃음.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웃어야 그 효과가 더 좋을까요? 예, 이렇게 웃으셔도 돼요. 이 어머니처럼.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동은 뱃살 터치 웃음입니다.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. 손을 오목하게 만든 후 아랫배를 치면서 소리 내서 웃는 건데요. 오 다이어트 효과도 돼요. 네. 자 이번에는 발을 구르면서 그리고 손뼉을 쳐주는데요. 그러면서 동시에 고개를 흔들면서 웃으면 이것이 바로 박장대소 웃음입니다.